그는 요즘 돈 안 들고 몸 편한 농사는 어디 없나 절치부심 중이다. 그런 그가 향한 곳. 아니,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네, 저 이거 기농기촌 전에 시골살이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로 배우고 정보도 나누고 귀농인들이 백지장을 맞드는 곳. 선생님은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저는 한 3년 됐는데요. 저는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지금 6개월 좀 넘었어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 귀농 쓴맛 단단히 본 농사 초짜들이 머리를 맞댔다. 네.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다들 빨간 통을 들고 왔다. 이건 뭐 아이스박스 아니야 이거? 타월에 물기를 적당히 묻혀서 안에는 젖은 수건에 아이스팩뿐. 뭉쳐야 산다는 이들 빈 아이스박스 들고 다 함께 어디론가 가는데 마을을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서더니 급기야 트럭을 산으로 몬다. 결국 막다른 길. 아이스박스 들고 산 중엔 뭐하러 왔을까? 당최 모르겠어. 이젠 아예 등반을 하네. 길도 없는 산속 목까지 차오른 수풀을 헤치고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더니 어떻게 짜요? 이쁜 거를 골라야지. 요거 요거 말고 요거 말고 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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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요거 그 가위 잘 되니까 그걸로 따셔. 나무를 고르고 골라 뭔가를 딴다. 필시 귀한 건가 본데 목표물을 발견했나 보다. 그게 뭐예요? 어디 한번 봐요. 어잉? 앞만 봐도 흔한 망개잎 같은데. 저도 이제 나뭇잎을 채취하러 왔는데요. 나뭇잎을 따신다고요? 예. 세상에 나뭇잎을 따서 팔까란다. 아유 저 맞네. 예. 지금은 부업이지만 이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아, 그래. 예. 이게 다 돈이네요 안에 들은 게.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요거요. 아 여기가 뭐 사막이가 북극이가 아 지천이 들이고 산이고 천지 빛깔이가 이파리인데 아, 다른 사람은 뭐 바본가? 그걸 누가 사? 아니 뭐 그냥 똑같은 나뭇잎 아니에요? 뭐 예쁘고 안 예쁘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참나무잎인데요 요거는 좀 거늘에서 큰 거라 좀 모양이 좀 흐트러지고 길쭉길쭉하고 오른쪽 잡히는 대로 따는 게 아니라 간택 조건이 있단다. 양지에서 커서 도톰하고 반질반질하게 잘생긴 잎. 무엇보다 병충해가 없어야 하고 독성도 없어야 한다. 열매 달려 있으면 땡큐. 그녀 시들세라. 산중부터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후송 작전을 편다. 오후 1시 30분. 지천에 널린 나뭇잎이 돈이 된다는 귀농계의 봉이 김선달 군단 귀환. 그나저나 이 나뭇잎을 사갈 사람이 참 궁금하네. 종류도 각가지 여기서 또 선별을 한단다. 오늘 따오신 게 대충 몇 종류 정도 돼요? 지금 따온 것이 한 7종류 돼요. 출성성 단풍잎, 간에 좋다는 마가목, 으름덩굴. 계절 따라 모양도 색도 달라지고 채취하는 종류도 달라진다. 그때 포장 직전에 나뭇잎에 무언가를 뿌린다. 따고 나면 반나절도 못 가서 시드는 나뭇잎. 아, 물 주는 긴가? 아, 뭐 그런다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거? 설령 팔린다 해도 전국에 유통시키려면 관건은 신선도인데. 항균 효과가 있는 나뭇잎 추출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뿌리면 이게 썩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천연 추출물. 3년 연구 끝에 시간이 지나도 방금 나무에서 딴 것 같이 시들지 않는다는 천연 방부제까지 개발했단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3년 전 같은 시기에 채집한 연잎.
이제 우리가 이제 2단계까지 올 때까지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시행착오가 많아가지고 그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요거를 좀 오랫동안 그 유지하는 그 기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봤었죠. 이거 한 식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백당 10,000원 합니다. 소비자가. 10,000원이요? 네. 아이고야, 고작 200g에 무려 10,000원. 아니, 사과나.